차지병, 한양대 투수 최채선 선수를 소개합니다. 차지병을 받은 상원고등학교 한양대 투수 최채선 선수, 186cm, 98kg 건장한 체격의 자완투수로 이번 1차지병 선수 가운데 유일한 대졸 선수입니다. 빠른 공을 던지는 대학리그 에이스로 최근 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들이 더 잘 볼 수 있게요. 네, 그럼 사진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꾸던 프로 선수가 됐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네, 늘 상상하던 데뷔 전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항상 상상하던 모습은 눈에 띄어 가장 많이 띄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이닝 1실점 삼진 7개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목이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네, 입단 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삼성라이온즈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다고. 그래서 삼성에 입단하면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일단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우려도 많은데 뭐 양 선수는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모습, 멋진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야구 붐이 일었었죠. 이번 1차 지병은 일명 베이징 키즈 1세 1라운드 선수 발표해 주시죠. 설고 투수 겸 포수 강백호. 네, 다음은 삼성라이온즈로 넘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선수 발표해 주시죠. 삼성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게이트에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그냥 선수 이름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라이온즈 박수원학교 투수 양창과 이거는 안 되는데? 네, 다음은 롯데가 신지 선수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라이온즈에서 지명을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삼성라이온즈 지명하겠습니다. 경북고등학교 투수 김태구. 준비되셨으면 지명 발표해 주시죠. 삼성라이온즈 감사하겠습니다. 인천고 대학교 공민규. 네, 공민규 선수가 삼성라이온즈입니다. 저희 아들 믿고 또 뽑아주신 삼성 라이온즈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해준 아들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삼성 라이온즈에 가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응원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뽑아주신 스쿼터 분께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부모님들께 감사하고 항상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의 투수로 시켜주신 이상훈 코치님께 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께는 앞으로 지명된 만큼 다치지 않고 1군에서 성실히 야구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에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꼭 삼성 라이온즈에서 뛰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 삼성에 가서 이승엽 선수 같은 멋있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인이니까 엄청 열심히 많이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그 1군 무대에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차 지명되고 뭐 기분 좋게 대회도 갔다 오고 국제대회도 갔다 오고 뭐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야구에서 뭐
컨디션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프로에 가서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컨디션 잘 만들고 기대에 맞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둘, 셋. 파이팅! 금년에 저희들 그 신인 2차 지명의 방향은 첫째 양창엄섭 선수는 저희들이 일단은 적시 전력감으로 봤고 일부에서 다소 우려하는 부분도 성장성이나 있지만은 저희들의 평가에는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모든 걸 감안해서 양창엄섭 선수는 저희들이 벌써 내정이 돼 있었고 또 우리가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 팀이 앞으로 팀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리빌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전력보다도 앞으로 우리 중장기적으로 한 3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안에 팀이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을 현재 기량보다는 잠재력이 높은 애들 그렇게 우리 구단의 약점이 신체 조건이 좀 좋은 잠재력 있는 애들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투수들을 하고 타자들은 일단은 신체 조건이 좀 우수한 애들 그리고 타자들은 좀 파워 히터 장타력을 지닌 선수도 위주로 저희들이 큰 방향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